안녕하세요, 미신의 왕국입니다. 여러분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집안에 놓아두기만 하면 큰 복을 불러오는 그런 풍수 인테리어 용품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. 제가 풍수 인테리어 용품을 말씀을 드렸지만 다 풍수와 연관된 것은 아니고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그런 물건이거든요. 새해가 되기도 하였고 또 물건을 교체할 때가 되었고 많은 복을 받고 싶고 제 영상을 보시고 마음이 동하신다면 이것 들을 한번 둬 보시길 바라고, 첫 번째 집안에 두면 복이 오는 것은 바로 놋그릇이 되겠습니다. 이 놋그릇은요, 효능 효과가 정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수라상을 드릴 때도 이 놋그릇이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. 일단 이 놋그릇의 장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해 성분을 차단해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옛날 시대에는 뭐 독살이니 아니면 권력 다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음식에 독을 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따로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물론 중간에 맛을 보긴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이 놋그릇에 만약에 독이 탄 음식을 올려놓으면 놋그릇의 색상이 변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놋그릇은 유해 성분을 바로바로 말해주거나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것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그릇이기도 하고요. 또한 식중독을 유발하거나 몸에서 안 좋은 바이러스를 유발하는 그런 성능들을 제거해주는 살균 효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것이 또 이 놋그릇이거든요. 그리고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,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온도를 잘 유지해주는 그런 그릇이 바로 놋그릇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동하신다면 한번 새해부터는 이 놋그릇으로 식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.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그릇이 있으면 좋다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에는 기운이 중요한데 나의 건강운을 올려주는 그런 용품들은 다수가 다 나에게 재물운도 올려주기도 하고 가정에 화목을 불러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놋그릇을 첫 번째로 추천해드리고, 두 번째는 바로 나무로 된 그런 탁자라든지 아니면 거실에 두는 그런 책상, 그런 것을 나무 재질로 둬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. 이 거실에는 두면 안 되는 물건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부피가 큰 돌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로 된 너무 차가운 성질을 띈 그런 기운을요 이 거실에 두면 딱히 좋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거실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어떠한 가정에 화목을 다지는 그런 공간인데 돌이나 유리, 딱딱한 쇠 이런 것들은 어떠한 차가운 성질이기 때문에 이 기운적으로 맞지 않거든요. 그래서 나무 재질로 된 탁자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거실의 테이블 그런 것들을 나무 재질로 쓰면 운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 나무 재질이 집안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 일이 새롭게 시작되고 우리 맡겼을 때 그것을 또 뚫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나무 재질로 된 한번 테이블을 둬보시길 바라고요.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만약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한번 고민을 보시고요. 재미삼아 봐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